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안이 이제 워낙 여러분들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동해안의 가스전의 추가 검증은 불가피, 아주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 여러분 보니까 중앙일보에 이걸 여러분들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예 애시당초 쉽지가 않습니다. 왜 국회가 협조를 안 해줄 테니까. 예, 국회가 이런 상태에 협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더 은밀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인 그런 과학적 데이터나 소견들이 나와야 된다 이야기죠. 이제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잘 다뤘네요. 이 개발비용 마련을 위해서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것이 상당히 험로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심해지게 될 거란 말이죠.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무렵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인근 심해의 6-1 관구 8강구 내 7개 유전 가스전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대왕고리에 대해 탐사 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완성된 물리 탐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 업체 액트지오로부터 7개 유전 가스전 후보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분석 자체가 이제 논란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 이야기의 신원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으실 거란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리 탐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탐사 시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거세질 그런 모양새가 너무나 역력하다는 거죠. 이제 일단 첫 번째 시추를 위해서 500억가량은 정부의 석유공사 출자로 남은 500억 정도는 정부 융자로 될 방침인데 이런 것도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뭐 야당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렇게 삼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 정부가 그동안 일을 처리해온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인 이 소위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황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정해지더라도 중간중간에 상황이 변화가 있거나 또 새로운 정도의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초기 입장을 좀 변경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액트지오사의 판단에 약간의 뭐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고집을 하려고 하겠죠. 고집을 하면 할수록 수령에 더 빠지겠죠. 예. 모든 것을 다 비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내에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영원히 속일 수가 없거든요. 2,000명이 뭐 최고의 최종적인 그런 예, 그런 숫자라고 이렇게 거듭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의사를 이런데 1년에 2,000명 늘리는 것이 최종적인 숫자도 아니고 과학적인 숫자도 아닌 것과 며칠 만에 다 이름 들통나지 않습니까? 이 사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숨길 수가 없고 우리가 오로지 의지해야 될 것은 사실대로 진실대로 정직하게 매사를 추진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숨길 게 없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추 일정이 좀 지연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본격적인 시추 이전에 추가검증, 교차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이 추진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 그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남기신 이 관련 정보를 제가 그냥 허투루 안 넣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방향을 잡는데도 이걸 굉장히 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댓글을 남기시더라도 제가 그거를 그냥 허투루이 그렇게 안 여기는 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